성경에는 그게 다 이게 정말 조건적인 관점에서 무조건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명령이 약속이야, 세상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절대로 명령 안 하시죠. 왜 명령하겠어요? 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명령하는 거예요? 부려 먹으려고 할때 명령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섬기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야. 그렇죠? 자, 예수님이 자기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 하고? 섬기려. 무조건적 사랑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높으니까 네가 섬겨야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 것은 뭐 하러 왔다? 섬기려 왔다. 섬기려. 그 이게 벌써 이것만 해도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그냥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교회에 가면, 설교할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은 반대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분노하신다. 하나님의 분노와 우리 인간의 분노가 같은 걸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인간의 분노는 상대방을 죽이고 싶어. 상대방을 고통을 주고 싶어. 하나님의 분노가 그럴까요?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말은 같은 말이지만은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실험해야 돼. 그 무슨 뜻일까? 무조건적 사랑이신 분이 누구를 어떻게 미워해요? 거기다가 특히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그렇죠. 이게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한 거를 자꾸 뭐예요? 자기가 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왜 미워하겠어요? 죄가 많을수록 뭐예요? 그래서 은혜를 더한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아주 실험해야 돼요. 기도도 해보고. 그건 무슨 말일까? 사실은 누가 누구를 미워한 거요? 에서가 하나님한테 아무 관심이 없었어. 아시겠죠? 그런 거를 하나님은 누가 내가 에서를 미워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보면 하나님 안에는 미움이 없느니라.
어둠이 없느니라. 그래서 어둠이란 건 뭐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어둠이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없다. 김정은이를 미워할까요, 하나님이? 그럼 이 세상 사람 전부 다 미워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뭐예요? 우리의 분노는 공격이야.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건적 분노라고 그럽니다. 내가 명령을 했는데 조건적 분노. 내가 명령했는데 시켰는데 이 자식이 안 해놨어. 이거 왜 안 해서 임마? 응? 이것이 우리 조건적 분노야. 무조건적 분노라는 거는 그럴까요? 죽이고 싶은 거? 아니래야죠. 그럼 그 분노는 뭐예요? 이거는 인간의 분노, 조건적 분노는 우리 인간의 분노고 결국 사단의 분노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분노는 무엇일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 이 자식이 어릴 때부터 말을 안 들어. 이 아빠 말이라면 죽어도 안 되는 거야.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도박하고, 응? 하지 말란 것만 다 해. 응? 그래도 이 아빠는, 응? 이 아빠는 그 아들을 사랑한다 그랬죠. 그게 그 아빠가 하나님을 잘 알 때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 녀석이 맨날 술 먹고 건강도 돌보지도 않고 그러다가 암에 걸렸어. 복수가 차고 황달이 오고 다 죽어가는데 아버지가 수소문해 보니까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찾아갔어. 보니까 이 자식 형편없어. 어? 그래서, 야, 너 이래가지고 엄마 못 살겠다. 너 설악산 뉴스타트 가야 된다. 아버지가 가자. 이 아버지가 돈 다 되고 다 되니까 가자. 이 아들이 싫어요. 난 여기서 죽을 거예요. 벌써 뭐예요? 죽어가고 있는 아들이야. 근데 아빠 말을 안 들어. 그럼 그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 말이 안 되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꼭 그런 아들하고 같은 처지야.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안 죽어가고 있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영생을 주겠다고 오라 그래. 아, 안 돼. 가자, 가자. 싫어요, 놔요. 가자! 응? 너라고요! 죽이고 싶어? 지금 이 아버지는 살리고 싶어, 그렇죠? 살리고 싶은데 죽겠대. 그때 그 살리고 싶은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가진 심정이 뭘까요?
안타까움이지. 답답한 거 안타까움. 자식아, 너 죽어. 그러니까 살리고 싶은 분노지. 그렇죠? 조건적 분노는 뭐예요? 죽이고 싶은 분노. 분노라는 단어는 꼭 같지만은 그 의미는 조건적일 때하고 무조건적일 때하고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의 명령은 조건적일 때는 그 명령이야. 안 하면 혼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적일 때는 그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도 약속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의 관념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관념하고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사고 방식이 확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자 한번 봅시다. 자 사울 왕 때 이스라엘에 그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아주 지금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도망쳐야 돼. 뒤에서는 적군이 막 와서 이제 사울을 죽이러 막 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살합니다. 왜? 저 이방인의 손에 죽을 바에는 내가 스스로 죽겠다. 자살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져. 분명히 사울이 자살한 겁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무당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하나님께는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뭐예요? 죽이시고. 아니잖아요. 사울이 죽은 거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죽였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성경 읽다 보면 저런 거 읽어요. 와 사울이 말이야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죽여버렸대. 와 그러니까 성경 무서워 무서워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죽인 거를 뭐예요? 하나님이 죽였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여러분이 부지런히 좀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아하 이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관점에서 이게 하나님이 죽였을 리가 없지. 사울 지가 죽었는데? 그럼 왜 이럴까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딱 하면 이제 창세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가 나오면 그 이상해요. 하나님이 모세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네가 이집트 왕 바로에게로 가서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래라. 그래놓고 뭐라 그러게? 그래놓고서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안 될 거다.
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안 보내도록 했으니까 너희들을. 그게 뭐예요? 모세복은 뭐예요? 자, 해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네 백성 데리고 나가서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놓고 안 될 걸. 왜 안 돼? 누가?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안 보낼 거래. 그럼 하나님이 데리고 가라 켠 것도 하나님 뭐요? 못 데려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 설명 들으실 텐데. 네, 들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못 내보내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그랬다는 말은 그게 성립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말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할까? 금방 여기서 아까 사울 왕이 지 칼 가지고 자기가 죽었는데 왜 하나님이 자기가 죽였다고 그래? 왜 그럴까요? 뭐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군데 있어요. 그건 뭐냐고 하면 여러분, 자 이것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왜 사울이 자결했는데 내가 죽였다고 말하는 그 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의 이면이 무슨 마음이냐? 이거를 읽는 것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냥 써놓은 대로 읽으면 이건 엉망진창입니다.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안 읽잖아요. 왜? 읽어보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안 읽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헷갈리게 쓰려고 그렇게 쓴 거는 아니다. 이것은 무엇의 표현이다? 사랑의 표현이다. 왜 사울이 스스로 자살한 것을 하나님이 죽였다고 그랬고, 왜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안 내보내도록 했다. 자, 여러분, 아까 금방 여기 보면, 사울 왕이 자살했는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왜 그랬냐 이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가서 그래서 제가 여기는 바로 같은 장에서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정반대로 뭐예요?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출애굽기 가도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가면 출애굽기 8장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영어로 하면 this time also. 이때에도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때까지 그랬듯이 이 말입니다. 여전히 이번에도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때에도 마음을 어떻게 하여?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한글 성경을 보면 여기 좀 애매하지만은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hardened his heart. 이게 뭐예요? 자, 누가 바로의 마음을 hardened, 강팍하게 했대요? 주어가 누구요? 바로예요. 바로가 강팍하게 했다. 누구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네. 근데 다른 데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꼭 같아요. 사울의 죽음이나 뭐 여러 군데 이런 거 있으면 저는 이런 거 캐내가지고 예 네. 고민하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드디어 응?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이게 전부 다 엉망진창이야. 설명이 안 돼요. 예, 그걸 알아요. 자, 그렇죠? 바로가 강팍하게 했다. 무엇을? 자기의 마음을 at this time also. 이번에도 역시 also. 역시나. 그러니까 이때까지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낸 것 다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뭐요? 쭉 계속해서 바로 자신이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 그러면 그렇지. 예. 이런 하나님이 꼭 이런 구석에 이런 힌트를 줍니다. 사실은 바로가 한 거야. 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다 하게 했다는 말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이런 거 못 봐요. 못 보면 맨날 뭐 아 하나님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해, 그렇죠? 그게 이상하잖아요. 모순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성경의 모든 하나하나의 말씀 속에 뭐가 배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는 거야. 제가 그, 옛날에 돈 좀 벌 때 미국서 저는 고급 차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벤츠 세단 큰 거 하나 사고 이제 큰 차는 점잖아하죠. 그런데 그 벤츠 작은 차가 있어요. 둘이밖에 못하는 차. 그게 스포츠카인데 아주 잘 빠졌어. 보면 막 너무너무 이뻐. 아시겠죠? 막 그게 사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그런데 그 차는 이 스포츠카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안 어울려요. 저는 스포티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뭐 날렵하게 운동 잘하게 생겨 먹진 않았잖아요. 네.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제 생긴 거하고 그 벤츠 그 스포츠카하고는 안 어울려. 근데 안 어울리는데도 이 주제 파악을 못 하고. 그거를 꼭 타야 되겠어. 되게 비싸요, 또. 작은 게 더 비싸. 근데 뭐 돈은 있으니까. 돈은. 그래서 샀는데, 항상 우린 또 남의 눈을 의식하잖아요.
이제 그 차 탈 때마다 내 기분이 불편한 거예요. 왜 내가 나하고 이 차가 안 맞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왜 미국 사람들도 그 차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웬만한 차는 뭐 미국 사람들 차 보고 뭐 와 그러지 않는데 그 벤츠 스포츠카만 지나가면 후후 와 막 부럽고 막 와 멋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상상을 했냐면 내가 타고 벤츠 스포츠카를 타고 지나가면 이 친구들이 우후 해놓고 저 누군지 어울리지도 않는 차를 타고 댕기네. 그럴 것 같아. 참 우리는 그런 거. 그래가지고 저는 본래 지난번에 누가 왜 박사님은 뭐 저 선글라스를 안 쓰냐고 그러시더라고. 저는 선글라스 쓰면 불편해요. 뭔가 불편해요. 자유롭지가 않고 뭐 색깔도 선명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뭐 아무리 대낮이라도 선글라스 뭐 전혀 안 써요 저는. 그런데 내가 그 벤츠 스포츠카를 탈 때는 남들이 볼 때 좀 운동 좀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 가지고 제가 그 LA 바로 서쪽으로 이제 간 베벌리 힐스 그 영화 배우들이 사는 막 최고급품만 파는데 그 베벌리 힐스 로데오 드라이브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속초에도 로데오 드라이브 있어. 그 로데오 드라이브라는 게 막 한국에 다 알려져 가지고 한국에 돈 많아서 미국 가면 거기 가서 이제 쇼핑하고 아마 요즘 막 중국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를 탁 가가지고 선글라스를 하나 골라야 되겠다. 왜? 벤츠용으로. 벤츠 탈 때만 쓰려고. 그리고 이 선글라스가 또 제 얼굴형에 안 맞더라고요. 선글라스는 어떤 형에 맞냐 하면 저게 저 우리 이경우 씨가 얼굴이 뭐예요? 얼굴이 좁아야 돼. 좁고 뒤통수도 좀 뭐예요? 이렇게 우린 뒤통수도 없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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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래서 이 뒤통수 튀어나온 사람들이 아주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 최동욱 씨처럼 그렇죠. 그런 뒤통수도 있고 갸름하고 예. 전분들 이제 선글라스 쓰면. 우리는 이렇게 뭐 정장은 잘 어울리는데 스포티한 옷도 그렇게 안 어울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글라스 안 어울리는 거라. 왜 얼굴이 넓으니까 갸름해야 착 이제 멋지게 탁 어울리는데. 우리 이란 씨도 선글라스 잘 어울리게 생겼어.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최고급을 골랐어요. 프랑스제든가 이태리제든가 하여튼 굉장히 비쌌어. 진짜 뭐 영화 배우들이나 이제 사는 그런 거를,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뭐 그것도 상당히 오래 전인데, 뭐, 한 2,000불, 한 200만 원 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때 2,000불 같으면 요새는 한 4,000불, 5,000불 될 거예요. 그게 1970년도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벤츠 탈 때만 그거 쓰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아주 날씨 좋은 여름 날 주말에 온 식구들이 그게 LA에서 배 타고 한 1시간 반쯤 가면 카탈리나 아일랜드라고
아주 이쁜 섬이 있어요. 그게 뭐 돈 많은 사람들 별장도 많고 참 이쁘게 해놨어요. 거기에 우리 놀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탔어. 배를 타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선글라스 한 폼 잡았죠. 이제 다 갑판에 올라가 가지고 날씨 좋아서 바다도 하고 이야 좋다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둘째 딸이 그 이쁘고 똑똑하고 귀여운 둘째 딸이 걔가 5살 얘가 와서 아빠 바다가 안 보인다 이거야. 그래서 안아달래. 그래서 오, 탁 안아서 와 바다 좋지. 우와 좋다. 이제 이래서 타가 얘가 제 선글라스를 탁 보더니 아빠하고 잘 어울린대 선글라스가. 아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 얼마 줬냐? 그래서 제가 2000달러 줬다. 우와. 그러니까 자기가 한 달 용돈이 10불인데 이 몇 달치나 얘가 10년. 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보고 한번 씌워달래. 그래서 안겨가지고. 그래서 조심해. 이거,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게 늙잖아요. 근데 딸이한테 좁으니까. 간신히 여기 걸어놨는데, 여기 탁 걸자마자 바로 저쪽에서 그 언니, 예? 언니가 그 둘째 딸 이름이 수예요, 수. 수, look over here! 왜? 고개를 휙 돌리다 이게 탁! 바닷물로 떨어진 거야. 순식간에 2,000불이 뭐예요? 진짜 기가 막혀. 억장이 뭐네. 근데 얘가 막, 자기도 억장이 무너진 것 같아. 막 숨을 가빠 하고, 바다 보고, 제 얼굴 한번 보고, 막, 앓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막. 그러더니,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갑자기, 와! 하고 울어. 울더니, 그, 이쁜 주먹을 쥐고, 제 가슴팩이를 막 때리면서, 아빠가 잘못한 거래. It's your fault! That it's your fault! I didn't do anything wrong! 쥐는 실수한 거 없대. 와. 그 막, 그걸 절규하는 거야. 그 내 사랑하는 둘째 딸이. 만약 선글라스가 둘째 딸보다 더 중요하다면 뭐라 그랬을까? 그걸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선글라스가 아무리 비싸도 내 딸이 뭐예요? 더 중요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 왜냐면 얘는 지금 이 책임감과 죄책감과 이런 게 너무 막중해. 이거 자기 어깨에 도저히 질 수가 없어. 그 2,000불을 물어낼 수도 없고, 이거 막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막 어거지로 막 아빠한테 뭐예요?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 때문에 떨어뜨렸대. 그거를 이 아빠가 네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다가 이게 떨어졌다. 그건 네 책임이야. 이 아빠 이거 아빠 좋은 아빠야 나쁜 아빠요. 좋은 아빠는 뭐라 그러게? 이 딸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래서 제가 So, you're right. It's my fault. It's daddy's fault. Okay? It's okay. Don't worry.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잘못한 거 맞아. 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그죠, 진정. 진정한. 이제 다 진정되고 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빠, 내가 잘못한 거 맞죠? 라고. 사울이 그렇게 못되게 굴어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은 그 사울의 죽음이 그렇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사울을 보호하지 못해서 사울이 죽었구나. 내가 죽인 거나 다름없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꼭 같은 한 상황을 두고 정반대로 표현했다면 여기에 그 behind에는 뭐예요? 그 뒷면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일치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그래서, 아빠, 내가 잘못한 거 맞아. 그래서 제가, 아빠가 안 씌워줬으면 됐는데. 아빠, 내가 잘못한 거 맞죠? 아빠,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사줄게. 그래, 고맙다. 네. 그런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맺고 살고 싶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바로가 자기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야.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때 모세는 알아들었을 거예요. 모세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사랑은 못 알아듣고 비하인드 스토리는 모르고 아니 하나님 금방은 또 저보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라 그래놓고 왜 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못 데리고 나가 그렇게 말이 안 되는데요? 모세는 그런 질문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라고 할 때는 하나님 눈에서 뭐예요? 눈물이 거렁거렁한 거예요. 바로가 말을 좀 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말 안 들으면, 자꾸 하나님으로 더 멀리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 예.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아무리 무서워 보일지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 사랑받을 자격이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 그래가지고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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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유전자들이 뭐요? 꺼졌다가도 탁 켜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다 이제 성경을 볼 때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정말 사랑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돌로 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8장. 예수께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가르치더라. 그런데 서기관들과 신학자들,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자, 간음 중에 잡혔어. 예수께 말해야 돼.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창녀 같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되게 재수 없어. 그렇죠? 현장에서 어떻게 잡히냐. 잡혔다. 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존경하는 우리들은 돌을 이렇게 손에 들고 이 여자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당신은 하도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길래 예수 당신은 이런 경우에 그 모세가 돌로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 물어보러 왔다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자, 여기에 보면 모세 율법에 그랬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율법에. 이 율법이란 것은 우린 자꾸 율법을 명령, 순종하라. 순종 안 하면 벌 받을 줄 알아. 자꾸 이런 걸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다 철저히 무선적 이해를 하고 있어? 조건적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율법에 대해서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성경을 깊이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모세 율법은 다 내 얘기다. 이거를 여러분이 진짜 이해를 해야 돼, 이 말이에요. 모세 율법에 자, 이런 간음한 여자가 있거든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 쳐 죽이라. 그 율법이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거라고. 그러면, 그런 간음한 여자가 있거든 끌어내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 아는 것이 그런 하나님이 예수냐?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는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베풀고 일곱 번씩이라도 용서하고 그 지금 유대인들하고 이게 전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왜? 자기들이 볼 때는 모세의 율법은 분명히 돌로 어떻게 해? 쳐 죽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그런 여자가 있으면 돌로 뭐예요? 때려 죽이라고 그랬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관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 율법을 철저히 명령이라고 오해하고 있었고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실 거고 저주를 내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조건적으로 보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보는 눈을 뭐예요? 그 율법을 너희들이 잘 보면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뭐예요? 아주 좋은 약속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율법 여기서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말한 것은 무슨 성경이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 없었어. 구약 성경밖에 없어. 그게 다 율법이야. 그래서 너희는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런데 요즘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신학자들은 구약 폐기론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구약은 겉으로 보니까 무섭거든. 그러니까 신약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천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구약은 내 얘기다. 무조건적 사랑 얘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돌로 쳐 죽이라는 그 율법, 모세 율법이 과연 예수님 얘기라는 말은 그말 무슨 말일까?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이지만 그것은 오늘 아침에 공부하신 대로 그렇죠. 예수를 가르쳐서 네?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도 돌에 맞고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산돌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야. 돌로 치라는 얘기가.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쳐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따지러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선생은, 모세는 돌로 치라고 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몸을 굽히사. 예. 네. 예수님이 대화를 안 해. 그냥 뭐요? 주저앉아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뭐를 쓰고 계십니다. 뭐를 쓰실까? 그런데 쓰고 있는데 막 따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거를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지만은 너희들도 나다 알아. 너희들도 너희 집에 식모 너희들 건드렸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모 안 건드린 놈만 돌로 쳐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보란 말은 무슨 말이게? 죄 없는 자. 이 세상에 죄 없는 자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있다, 너희 중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지금 여기 한 20, 30명 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봐라.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자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죄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없는 자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받아들여서 내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죄를 어떻게 해요? 다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죄 없는 자일 수
있지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중에 나 아는 사람이 돌 합쳐보라는 거야. 나가 누구요? 십자가. 그 무조건하고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십자가의 피로. 예. 구원하는 하나님 안 믿고 뭐로 구원받으려고 생각해요? 자기의 행위, 그렇죠? 자기가, 아, 율법 순종하고, 예. 그러니까, 아무도 돌로 칠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는 말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만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있거든 돌로 치라 이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만나기 뭘 만나? 지금 만났는데. 그렇지. 너희 중에 혹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며 너희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피 흘리고 너희를 위하여 죽으면 너희는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돌로 함쳐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는 말은 뭐를 압니까? 돌이 뭔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돌이. 돌은 뭐예요? 예수님이 돌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창녀일지라도 예수님은 이 창녀를 너희들 보거든 돌로 쳐라는 말은 그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맨날 장려 생활만 하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돌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손으로 몽둥이로 때려 죽이지 말고 돌을 던지라 이 말. 즉 예수의 말씀을 주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가 변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란 말은 너희 중에 그 모세가 돌로 치라 할 때 그 돌이 나 예수라는 사실을 알거든 쳐버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한 사람도 없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땅에 앉아서 다시 땅바닥에 섰습니다. 그거를 보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돌을 떨어뜨리고 한 사람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뭐를 썼을까? 예수님이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노태흥 2017년 10월 25일
부산 모 호텔에서 바람 피웠음. 네? 참 잘 알죠? 이재혁. 이거 썼을까요? 예수님은 절대 그런 거 쓰시는 분 아닙니다. 왜? 그건 뭐예요? 정죄야, 정죄. 예수님은 다 알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네. 그거를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지. 너 바람 피웠잖아. 이러시는 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뭐를 썼길래 이 사람들이 돌을 다 모세 율법대로 하면 돌로 그 여자를 쳐 죽여야 돼. 그렇죠? 예수님 뭘 썼을까? 예수님이 다 앉아서 뭘 쓰셨냐면, 나는 다윗을 용서했다. 다윗 바람 펴서 안 펴서? 펴서. 그럼 바람 폈으면 돌 맞아 죽어야 돼, 다윗은. 그 대신 다윗은 진짜 돌 맞았어. 누구?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죄는 다 용서받고, 그 아들이 죽어도, 그렇죠? 그 아이는 나한테 올 수 없지만, 나는 뭐요? 걔한테 간다. 다 이런,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은 땅바닥에 있는 돌로 맞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돌이 다윗의 마음을 쳤어요. 다윗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롭게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땅바닥에 쓰시기를, 나는 삼손을 용서했다. 삼손 맨날 장녀집에 댕겼어. 삼손 돌 맞아 죽을 놈이야. 모세 율법대로. 예수님이 그 삼손 용서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이 성경 박사들이야. 손에 돌을 들고 보니까 돌 맞아 죽을 사람들이 뭐예요? 돌 안 맞고 살았거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내가 다윗을 용서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가 산 돌이다. 너희들이 손에 들고 있는 이 돌은 산 돌이요, 죽음의 돌이요. 네, 이거는 생명의 돌이 아니고 죽음의 돌이야. 내가 그 돌 얘기한 거 아니다. 가늠한 자들을 만나거든 돌로 쳐 죽이라 할 때 그 돌 누군지 아냐? 나 얘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모두가 다 뭐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나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이거를 유대인들이 좀 알아야 돼. 제가 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좀 네? 이 얘기를 좀 해주면 돌 맞겠죠. 네. 이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예수를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율법을 이해할 수가 없어. 왜? 모세 율법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돌
이 여자를 때려 죽이려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돌 놓고 할 말 있어 없어? 할 말 없어. 예수가 예 거기서 그걸 쓰고 있는 예수가 바로 뭐예요? 진짜 돌이지. 이 여자는 오늘 돌 만났어. 아시겠죠? 이놈의 죽음의 돌에 맞아 죽을 뻔 뭐예요? 했다가 진짜 돌을 만났네. 그래서 죽이는 돌과 살리는 돌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율법은 그거는 사람 잡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속에 있는 예수님이 이게 참 돌이야. 진짜 산 돌이신 살리는 영 산 돌이지. 그 예수님을 이 여자만. 그래서 이 여자도 예수님이 땅에 쓰는 거 딱 보니까 와 다윗을 가늠한 다윗 돌에 맞아 죽어야 쌀 다윗을 누가 용서했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가 용서했대. 그러면 누구도 용서받는 거 분명해요. 자기도 이 잡힌 여자는 지금 죽을 뻔하다가 와 그래 바로 이분이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뭐예요? 메시아다. 나의 구원자다. 이 여자는 그래서 도망 안 가는 거야. 왜 안 가요? 돌 맞으려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갔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왜 이 바리새인들 다 가버렸어요? 지금 굉장한 걸 예수님이 깨우쳐 줬어. 헷갈려 안 헷갈려? 그래서 예수를 따라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 그러나 예수를 따라 가겠다 그러면 뭐예요? 출교야. 그러면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세 율법은 엉터리였다는 걸 알고 돌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 저분이 진짜 하나님 맞는 것 같아. 그러나 이 여자는 혼자 나왔어. 그래서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이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뭐요?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 안 한다. 다 용서한다. 이 여자가 뭐 한 거 있다고 용서해요? 가늠하다가 잡힌 것밖에 없는데 교회 한 번도 나온 일도 없고 새벽기도 11조 이런 거 전혀 낸 일도 없고 예수님은 그냥 이 여자를 용서했죠. 네. 왜? 이 여자만 뭐예요? 아, 이분이 진짜 돌이다.
이분이 다윗을 용서하고 그 돌맞아 죽을 다윗을 뭐요? 구원하신 분이라면 이분은 나도 용서할 것이고 나도 구원하실 것이다. 나의 구원자야. 그 믿음. 나 앞으로 다 털고, 응? 나한테 따라다니면서 심부름도 좀 하고, 그래서 내가 쓸만하다 싶으면 용서하지. 그게 아니야. 그 자리에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 말을 가지고 또 상당히 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을 또 조건적으로 또 해요. 이번에는 봐준다. 다음에 걸리면 넌 뭐예요? 혼날 줄 알아. 그 뜻이 아닙니다. 왜 다음에는 이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너 오늘 죽을 뻔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너 얼마나 무서웠냐? 다음에 또 똑같은 짓 하면 이런 일 또 당하고 그럼 나도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너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용서받았듯이 삼손이 용서받았듯이 다 너도 용서받았으니 이제 뉴 스타트를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참 모세 율법을 명령이 아닌 약속으로, 그 다음에 그게 명령이 아닌 사랑으로 이렇게 다 그거를 읽을 수 있기 위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안 그러면 글자 그대로 읽죠, 뭐. 글자 그대로. 그래서 비하인드 스토리는 없죠, 뭐.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세 율법이라는 명령 속에는 안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뭐 모든 모세 율법이 구약이 나를 나타낸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한번 요거 한 개만 하고 끝나 봅시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명령이 아니요. 살인하지 마. 너 살인했다가는 뭐요? 혼날 줄 알아.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거는 율법주의 십계명이에요. 그거는 조건적 십계명이에요. 예수님의 십계명은 뭐요? 살인하지 말라. 무슨 뜻이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사람 죽이는 것이 살인이지만, 네가 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그 살인이다. 그거 하지 마. 그 무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마. 야, 이제 또 미워도 하지 말라 그러네. 큰일 났네, 이거. 미운 놈을 어떻게 안 미워해? 미운 짓 한 놈 안 미워할 수가 없어. 그 말은 뭐냐고 하면요. 네가 나의 사랑을 잘 깨닫고 성령으로 받아들이면 나한테 미운 짓 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내가 안 밉게 하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서 그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라는 약속입니다. 그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미워하면 내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꺼져요.
내 유전자 꺼져서 내가 T세포가 암도 못 죽이고 그래서 내가 암 환자가 되고 그럼 내가 죽잖아.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살인이야. 그 살인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뭐래요? 너희들 죽지 말라 이 말입니다. 병들고 죽지 마라. 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죽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기만 해봐라 너무 새끼들 그냥 죽여버릴 테다 말이야. 그런 무시무시한 직계명이 아니라 또 여러분 실제로 어떤 사람이 살인을 범했어. 범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살인해놓고 발뻗고 자르면 없습니다. 그렇죠? 뭐, 저기 경찰차만 보여도 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꿈에 막, 그 자기가 죽인 놈이 나타나서 막, 하고 나타나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유전자 꺼져요.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너 병들어. 잠도 못 자고. 그럼 너 암 걸려서 그게 죽으면 내가 어떡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살인 같은 거 하지 마. 어? 그 말은 그 뭐예요? 죽지 말라는 얘기고 병들지 말라는 얘기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열 종목이 열 개가 있더라도 그 한 종목 한 종목이 다 뭐예요? 사랑해. 나는 사랑한다고.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새 십계명 줄게. 그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모든 율법과 계명은 사랑에서 완성이 된다.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적질을 하지 말라! 이 십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응? 그 주인공 모세로 나오는 영화 배우가 찰튼 헤스턴. 와, 십계명 겁나요, 그 영화 보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이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어. 그랬더니 막, 하늘에서 뭐요?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우레가 막 우렁쾅쾅 하는데 거기서 막 시뻘건 뭐요? 불덩어리가 막 촤악 날라와서 모세가 하는데 모세 옆에 그 바위 덩어리에다가 뭐요?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놈의 새끼들. 영화를 그렇게 만들면 전부 다 율법주의자들이 됩니다. 그 영화를 또 뭐 예수 믿는 영화라고 보러 가고 이랬어 하면 이게 진짜 엉망이에요. 뭐를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저는 그 영화 보고 참 기독교인들이 오해 많이 하겠구나. 하나님 무서워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요. 사단이 기독교인들 파괴하려고 돈 들여서 만든 거야. 아시겠죠? 이런 십계명이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사단은 제일 싫어해.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 그 사랑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 속에 있는 겁니다.